2017년 범죄 액션의 신세계를 열 조작된 도시의 지창욱, 심은경, 안재영, 오정세, 김상우 그리고 박광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뒤에 마이크를 들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지금 보고 났기 때문에 일단 지창욱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유 역할의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은경 씨. 네, 안녕하세요. 여울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몰리션 역할을 맡은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어, 무서워. 예. 민천상 역할을 맡은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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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우입니다. 마드 역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조작된 도시를 만든 박광현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셨고,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셨고, 정말 고생해서 촬영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화를 봤는지는 환호로 대답을 해볼까요? 정말 너무 멋졌어요. 어, 진짜 짜릿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쇼케이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창욱 씨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되게 긴장되고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아, 네,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울 털보님 지금 갑자기 또 빙이 됐는데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이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전화로 얘기할까요? 어떠세요? 전화기 잠깐만. 전화기 여러분. 아, 기분이 좋고요. 네. 떨려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예쁘면 예쁘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모지야, 다 들어요, 지금. 예. 네. 재홍씨. 네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아까 대기실에서 안재홍 씨를 먼저 만났는데 재홍 씨가 저를 보자마자 영화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대를 되게 갖고 봤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오정세 씨. 예. 사실 오정세 씨는 오정세 씨의 지금 그 캐릭터가 드러나면 이게 스포라서 예. 뭔가 지금 개봉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저희는 영화를 봤으니까요. 예. 어,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예. 감독님이 잘 그려주셔가지고 예. 모든 공을 감독님께 감독님에게 예. 돌리는 걸로. 예. 우리 저기 김상호 씨. 예. 예, 많이 맞기도 하셨지만 정말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이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네, 모든 감독이 다 열심히 만들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들었고요. 물론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개념 액션 종합 선물 세트. 정말 조작된 도시를 얘기할 때 액션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 특히나 그 쌀을 뿌릴 때 쌀은 굉장히 한국적인데 액션은 굉장히 이국적이더라고요. 와, 동서양의 콜라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멋졌는데 지창욱 씨. 네. 이 오프닝의 게임 속 장면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네네.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제가 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난이도에 좀 그런 액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너무나도 다행히 옆에서 액션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잘 나온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난 액션을 선보였고 무엇보다 저는 카체이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체이싱이에요. 정말 그 본인도 찍으면서 짜릿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카체이싱을 상상으로만 하고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차 내부에서 이제 내부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도로에서 질주를 하고 뭔가 부딪히고 돌고 하는 것들은 사실 카스턴트 분들께서 다 해주시고 네 저희는 그 내부만 사실 크로마를 네. 대놓고 뭔가 서 있는 차 안에서 내부만 연기를 이렇게 아 진짜 게임하듯이 네, 아 나 진짜 본인이 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 그렇구나. 뭔가 네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네, 우회전. 네, 이렇게. 대단한 호흡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 그러면 한 번씩 좀 여쭐게요. 우리 지창욱 씨부터 가장 마음에 드는 액션 씬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너무 많아서요. 저는 마지막에 대답해 주시고요. 은경 씨. 너무 저도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새로운 액션들이 많아서 촬영했을 때 아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 궁금했죠. 궁금했던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여우리가 차와 차 사이를 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영화 이제 맞아요. 그쵸? 직접 넘어가나요? 나덕수의 차에서 권유의 차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촬영했을 때 사실 감이 잘 오진 않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지? 근데 영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감독님 디렉션이 김상호 선배님을 세게 발로 때리라고 발로 이렇게 차라고 차고 넘어가라. 예. 네, 그런데 제가 그게 마음 이게 사실 좀 잘 안 됐었는데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러고 이제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장면 촬영했을 때가 좀 많이 인상 깊었었는데 영화로 실제로 딱 보니까 너무 리얼하게 좀 아슬아슬하게 나와서 저도 좀 전에 영화를 봤는데 관객 입장에서도 그 딱 넘어갈 때 굉장히 짜릿해요. 아, 네.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데몰리션은 어떤 액션이? 저는 폭발을 할 때 제가 그 권유차가 지나가고 레카가 지나갈 때 폭발을 할 때 이제 제가 직접 터뜨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스턴트맨께서 이렇게 터뜨려 주셨을 때 정말 불꽃이 올라오고 이렇게 파편이 튈 때 너무 짜릿했어요. 네. 와 진짜 리얼로 짜릿함을 느끼신 네네. 것 같고 오정세 씨는 어떻습니까? 되게 화려하고 막 볼거리 많은 액션 씬들 카체이싱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면서 봤던 게 여우리가 운전할 때 되게 뭐 불안하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중앙봉 다 밟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사고 날 것 같아. 이게 되게 현실감 느껴지는 액션씬이었었어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 제가 여우리가 운전을 그렇게 할 줄은 네, 영화를 보고서 그 네. 영화 전체 통틀어서 면허증 없어가 제일 무서운 대사였어요. 예. 우리 김상호 씨는 저는 제 차에서 신문조기 씨가 넘어갈 때 제 볼을 찰 때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기 좀 첨언하자면 자동차 우리 영화를 보고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걸 뭐냐면 카 체인징이라고 그래요. 카 체인징. 예. 저는 저기 우리 영화를 보고 자동차를 타고 격투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했지만 내가 찍었지만 진짜 이 씬 대박이다. 이게 뭐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 지 자식 안 예쁜 그쵸. 자식 없다고. 근데
나머지는 뭐 그 우리 스태프들도 다 경험치들이 있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어둠 액션 여러분들은 쌀 액션이라고 기억하는 장면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사실 이거는 그 청각에 대한 시각화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에 몰리거나 그 다급해지면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걸 소리를 그 시각화하면 어떨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편하잖아요. 보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만들 때 스태프들이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끝났어요. 이 작업이. 그래서 뭐 제가 원했던 거에 한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쁜 자식이죠. 그렇죠. 힘들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저희 영화에는 그런 식으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거 알고 보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네. 저는 보면서 야광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쌀을 본다가 아니라 그 소리들을 들어서 그거를 제가 시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빵 치면 우리가 깜깜한데 탁 치면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그렇죠. 부딪히는 소리를 읽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귀 다문증 나오잖아요.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래서 네. 감독 천재설이 있나 봐요. 예. 지금 뭐 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 감독님이 천재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팀워크입니다. 아, 벌써 이게 딱 그 사진만 봐도 스틸만 봐도 팀워크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명 레주렉션 그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레주렉션 게임 속 팀원들이 권유가 누명을 쓰자 이제 실제로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그 저는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처음에 밥을 먹는 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두 분이 지실 때 눈물을 흘릴 때 관객들이 다 따라서 울었거든요. 그 밥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어떠셨나요? 그 씬 찍으실 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유가 그 이전에 굉장히 억울했고 뭔가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이랬던 권유가 되게 오랜만이죠. 정말 그 이전에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런 되게 험한 꼴을 다 보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게 따뜻한 밥상을 앞에 놨을 때 그 심정을 사실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실 그거를 구현해 내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해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막 이런 생각해보고 저런 생각해보고 막 집중도 해보고 하면서 촬영했던 장면이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밥이 얼마나 반가웠으며 그런 따뜻함이 너무나도 그립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하면 충분히 네 너무나도 하정우 씨를 대적할 만한 먹방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입에 넣고 또 넣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계속 넣고. 네. NG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먹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감독님. 감독님. 권대장, 털보, 데몰리션, 용도사, 여배개미, 이 팀원들의 게임 아이디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얘기도 듣고 실제로 또 그 게임 캐릭터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짓는 거구나라고 하고 이제 저희 영화에 어울리는 느낌들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뭐 이름 짓는 거는 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그 당사자를 보는 맛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오정세 씨와 김성우 씨는 사실 지창욱 씨처럼 엄연히 자기 팀을 또 이끄는 리더이자 수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화면에 잡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세 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지창욱 씨 왜 웃으세요? 되게 맞아 뭐랄까 약간 두 분 이렇게 청문회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화면에 두 분이 잡혔는데 아무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리더로서 지창욱보다 이런 점은 낫다 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우리 김상우 씨의 부하들도 굉장히 잘 따라. 예? 짐승. 짐승. 마덕수는 본능적인 짐승적인 리더십은 권유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짐승적인 본능. 오정세 씨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김상우 씨가 뭐가 됩니까? 예.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한글 워드는 좀 더 컴퓨터는 좀 더 잘 치지 않을까. 아, 예. 엄청나더라고요, 자료물. 아니 그리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찾는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텅 빈 세트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루어라라고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막 이제 그러면서 CG 팀이 되게 고생할 걸 그리면서 되게 함부로 액션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멋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뒤통수가 악역 반전의 악역들 이 사실 반전이 또 조작된 도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오정세 씨는 권유의 변론을 맡는 예, 국선 변호사 민천상 역을 맡으셨는데 어리숙하고 소심해 보였는데 굉장한 뒤에 이면이 있었습니다. 반전을 지닌 인물. 어떤 인물, 왜냐면 연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인물로 스스로 설정을 하셨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이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태적인 느낌의 어떤 한 인물을 그리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감독님을 보면서 많이 예,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 천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딴 데서 갖고 오고 천재적인 부분은 감독님에게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예. 예. 현장에선 반대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좋은 자리니까요. 자, 김상우 씨. 예. 지창욱 씨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작들에서는 사실 많이 때리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맞았는데 맞는 연기가 훨씬 힘들더라. 네. 차라리 맞으면은 발 뻗고 잘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 상대가 바로 우리 김상호 씨였는데 김상호 씨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때리는 연기 어떠셨나요? 예, 되게 힘들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계속. 창욱이를 때려서 죄송합니다. 감독님이 다 시켜서 하는 거고. 근데 그 우리 무술팀 전문가분들이 옆에서 충분한 도움을 줘서 현장에서 몇 번 리허설 몇 번 해보고 하면은 또 신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뭐, 그래서 잘 찍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총을 쏘는, 이게 팀들을 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놓고 총을 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요? 그 총이 이상한 총이군요. 그것도 실제로 권총이라는 게 이 총열이 짧아서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총이 아니랍니다. 총열이 긴 소총을 맞출 수가 아니라 권총은 10m 좀 떨어지면 잘 못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 사격 리얼감을 예, 주신 거 그랬나 보죠. 뭐, 사격 감사합니다. 자, 이 사실 그 마지막에 우리 악역 배우분들이 한마디로 통쾌하게 무너지거든요. 민천상 변호사의 그 사무장 역할을 맡은 이한희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뭐 사람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인데 감독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셨나요? 이 대사에. 네, 뭐 몇 번의 인터뷰에서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악당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제가 뭐 이 정도 살아보니까 그 어려운 상대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영화가 만화적인 뭐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완전히 깨끗하게 이길 수 있어. 정의 옷만 가지면 돼.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또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릿한 반격.
아, 조작된 도시. 사실 이제 관객들에게 통쾌한 반전의 반격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메시지를 선사하는 그런 작품인데 모든 배우분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 조작된 도시 한 편을 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가장 짜릿한 장면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권유 역할을 맡은 지창욱 씨는? 저는 그러니까 뭐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저는 고가 위, 아, 저는 옆으로 이렇게 옆을 가고, 세고. 네. 김상호 씨 차는 네, 고가로. 맛없을 차는 고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가 그렇게 짜릿했어요? 네,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막 차 돌리라고 막 하는데. 네. 안 돌아가고. 네. 네. 앞으로 그러면 고가 옆길 갈 때마다 생각나겠어요. 아, 너무 짜릿했어요. 네. 아, 그때가 짜릿했다. 다른 길을 네, 갔을 때.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크게 질러봐요. 심은경 씨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제 맞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마지막 각자의 어떤 힘을 발휘해서 반격을 할 때 진짜 와, 저도 모르게 와, 진짜 뭔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이제 막 화면이 한 이렇게 분할로 나뉘어져서 맞아 이러면서 이제 데몰리션은 이제 폭발을 준비하고 용도사 여백의 미는 이제 각자 또 이제 데이터실로 가고 데이터실로 가고 저는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 프로그램들 조종하고 은폐도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럴 때 진짜 제가 저 화면에서 나오는데 와 내가 진짜 이 영화를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영화에 나오는 그 배역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짜릿한 반격이어서 더 큰 예, 짜릿함을 준 것 같아요. 정말 안재홍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마덕수 역할을 맡으신 김상호 선배님께서 그 덤프트럭에 꽝 박힐 때 그 직전에 선배님께서 그 외마디 아유 이렇게 짧게 하시는데 그러고 쾅 박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짜릿하고 네. 본인 폭발신보다 더 짜릿했군요. 네. 아이고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쾌감 네. 오정세 씨. 저는 민천상이 마덕수한테 마지막에 잡혀가갖고 제 옆에 이쁘장한 두 분이 예요 할 때 예요 할 때 되게 뭐 이상한 그때 짜릿했어요? 네, 이상한 통쾌함 같은. 네. 아니 근데 오정수 씨는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맞는 씬은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요 네, 하고 예, 예, 예 하고. 예. 김상우 씨는 저는요 짜릿한 것보다는 행복한 장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 네. 그 외국인 부부가 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들이 나오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똥차. 40만 원. 네.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민천상 핸들 뽑혔을 때? 아, 핸들 뽑혔을 때. 저는 이렇게 딱 누구를 때릴 때보다 약 올릴 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제가 해놓고 또 저 오정수 씨가 또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찍을 때도 되게 재미있었고 영화를 볼 때도 너무 좋았고 또 슬기 씨가 병신화 해줄 때도 되게 좋았고 네. 그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창욱 씨가 그 교도소에서 마덕수한테 계속 당하다가 반격할 때 있죠. 그 볼펜입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네, 칼 같은데 칼로 착착착 갑자기 막 맥가이버처럼 만들더니 아, 네, 그 뭐야 종이로 이렇게 말아서 아 종이 네. 그거 딱 말아갖고 딱 해갖고 진짜 활처럼 딱딱 쏠 때 그때 되게 짜릿했어요. 그렇다고요? 예. 자 그래서 다들 얘기하시길래 저도 개인적으로 짜릿했던 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영화를 본 우리 이 조작된 도시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시간인데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조작 퀴즈 타임 랜덤 민원 서비스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먼저 서바이벌 OX 퀴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퀴즈를 내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 최종 6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만 잘 푸시면 누구라도 6분이 될 수 있는 기회. 자, 객석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자, OX 퀴즈이기 때문에요. 머리 위로 OX만 그리면 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그대로 다음 문제를 서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틀린 분은, 오답을 말씀하신 분은 앉아주셔야 됩니다. 앉아주셔야 되는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되니까 옆에 분들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분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머리 위로 OX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권유가 핸드폰을 갖다 주고 받은 사례비는 30만 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거의 다 O를 만드셨는데요. 정답 O입니다. 네, 맞춰주신 분은 그대로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 약간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O인지 X인지 모르게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권유와 여울이 처음 만나는 장소는 삼청동에 있는 다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X도 많고 O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고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지금 배우분들도 서로 지금.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너무 좋아한다. 자, O라고 하신 분들 다 앉아주세요. 삼청동이 아니라 북창동입니다. 북창동. 아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예. 북창동 남양다방이었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아, 우리 저기 네. 시흥경 씨도. 네, 저... 기억이 가물가물. 네, 이게 좀 2년 전이어서. 하지만 우리는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네, 아... 자, 이제 반 이상이 앉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 앉으신 분들은 뭘 하시느냐? 누가 맞추나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다음 문제. 극중 권유를 중심으로 한 레주 렉스 팀원은 총 5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X가 거의 다고 O도 꽤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7명입니다. 7명. 권대장, 털보, 데몰리션, 용도사, 여백이미, 은폐, 엄폐. 은폐, 엄폐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5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자, 나도 앉아요. 예, 은폐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점점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마덕수가 여울의 아지트에서 가장 먼저 총으로 쏘려던 사람은 용도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지금 O도 많아요. X도 많아요. 정답은? 지창욱 씨, 정답은? X. X입니다. O, 앉아주세요. 바로 용도사가 아니라 여백의 미를 먼저 겨눴죠. 예. 지금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지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입니다. 극중 권유의 핸드폰에 저장된 어머니의 이름은 김여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이여사입니다. 정확해요. 자, O 앉아주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권유가 외국인으로부터 낡은 경찰을 양도받은 장소는
김해 국제공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어디입니까? X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입니다. 어, 정말 영화를 정확하게들 보셨어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여섯 명을 가리기 위한 변호사. 빠르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위로. 변호사 민천상 얼굴에 있는 반점은 얼굴의 왼쪽에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여러분들 그 민천상에.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왼쪽 맞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맞추지? 대박인데요. 좋아요. 어려운 문제 갑니다. 극중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권유의 은퇴 이유는 부상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 O 앉아주세요.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예, 폭력 사건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죠? 아, 그럼요. 저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아, 그럼요. 네. 자, 지금도 한 서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레쥬렉션 멤버는 극 중에서 흑미밥을 한 번 먹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밥을 해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못 바꿉니다. 정답은 O입니다. X다. 앉아주세요. 자, 지금 몇 분입니까? 와, 꽤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준비했어요. 자, 갑니다. 야,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겠는데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탈옥한 권유가 도주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소떼의 마리수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자, 소떼의 마리수는 21마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지금 O도 많고요. X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정답은 X입니다. 17마리. 자, 지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대단합니다. 자, 일단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 그냥 올라올 순 없고요. 자, 두 분단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똑같이 우리 그 진행위원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합니다. 진 사람은 바로 들어갑니다. 네. 문제가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여섯 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야, 이걸 어떻게 다 맞춰요, 정말. 자, 정말 역대 가장 치열한 가위바위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자, 이거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두 줄로 두 분씩 합니다. 진 분들은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이게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섯 분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대단하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 두 분씩 합니다. 가위바위보 마주보고. 자, 네, 보고합니다. 안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주봐 주세요. 동시에 합니다. 자,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조금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배우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십니다. 가위바위보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재밌습니다. 재밌죠? 예, 김상호 씨 하나 둘 셋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주시면 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분은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비긴 분은 오정세 씨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자, 끝을 내주시고 진 분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세 분, 이쪽 세 분이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진행요원께서 모처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안재용 씨 가위바위보 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아, 좋습니다. 짜릿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심은경 씨 가위바위보 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지금 여기저기서 소리와 함께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창욱 씨께서 세 분이 남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욱 씨?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세 분씩 남았습니다. 와, 여러분! 우! 자, 한 분, 마지막 한 분 어디 가셨습니까?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지금 올라가셨어요. 이기고도 나오세요. 이기고 올라가, 예, 예, 나오세요. 이기고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자, 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이, 아, 대단합니다. 정말 10분간 짜릿하게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금 예선을 어렵게 거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했냐면요, 여러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받고 싶은 서비스, Who and What and How 형식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창욱 씨와 함께하고 싶은 분이 What, When, 허그한다, How, 어떻게 터프하게를 뽑아주시면 그분이 지창욱 씨와 터프하게 허그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랜덤 복불복입니다. 스킨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요. 백허그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과연 어떻게 할지. 1번부터 6번까지 뽑히셨는데요. 자, 1번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1번입니다. 자, 일단 왓과 하우를 하나씩 뽑고 펼치지 말고 들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 번호 1번입니다. 네. 왓, 하우. 자, 들고 계시고요. 자, 2번. 요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자, 2번. 왓과 하우를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자, 그 여러분들의 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3번. 왓, 하우. 자, 4번. 왓, 하우. 왓, 하우. 예, 5번. 왓, 하우. 6번 마지막입니다. 길을 모으세요. 길을 모으세요. 와라우.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번호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창욱 씨부터 번호를 오픈하지 말고 들고 계세요. 마치 불후의 명곡 같죠, 여러분? 자, 과연 지창욱 씨는 어떤 분과 몇 번과 이벤트를 하게 될지. 아,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요. 자, 심은경 씨. 자, 안재웅 씨. 자, 좋습니다. 근데 안 뽑히신 분들 부러워할 게 없는 게요. 만약 저한테 오면은 그건. 아, 왜요? 다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상호 씨와 이벤트 하러 오셨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렇다면 절대 오픈을 하지 마시고 감독님부터 번호를 오픈해 주세요. 네, 불행하신 분을 제가. 자, 첫 번째 꽝은 오정세 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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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3번입니다. 3번 올라와 주세요. 당첨. 3번 너무 기뻐해서 벌짝 벌짝 뛰고 있는 3번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네, 3번 미안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감독님 중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로 어디 가요? 자, 자, 다리.
다리. 어, 너무 다리. 좋으셔서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너무 좋으셔서. 어디 가요? 아유, 너무 기쁘죠? 뒤 조심하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너무 좋대요 영화. 자, 그러면 과연 와카 감독님과 함께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유해강이요. 해강 씨. 우리 감독님과 오늘 이벤트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해강 씨가, 하나는 감독님이 오픈을 합니다. 잠깐만요, 감독님. 해강 씨. 자, 일단. 앞으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다. 자, 너무 부러워. 자, 감독님. 어떻게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는지.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두 배속으로. 자,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감독님이니까 속도 정확히 아시잖아요. 자, 아, 조금 묻어있게. 자, 감독님, 쓰담쓰담, 두 배속으로. 아, 이거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막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끝났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자, 김상호 씨 몇 번입니까? 6번! 6번!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리네요. 6번이 들어와요. 자. 미안합니다. 6번, 이쪽으로 오세요. 가락고등학교? 아, 네. 몇 학년 누굽니까? 고등학교 3학년 김규빈이에요. 규빈 씨, 이제 3학년 되는 거예요? 지금 3학년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빈 양부터. 아, 좀 떨립니다. 여러분, 이거, 은근히 떨려요. 자, 힘찬 기합을 넣으면서, 일단, 잘 어울려요, 지금. 자, 뭘 할까요? 김상호 씨, 앞으로 보여주세요. 응팔 우산신을 재현한다. 자, 우리 안재홍 씨가 했던, 잠깐만요. 그러면 안재홍 씨 이게 뭐야 이게. 자, 안재홍 씨가 네네. 먼저 네.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큐. 이거를 김상호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앞을 먼저 가리시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중요한 시기인데 미안해요. 힘찬 기합을 넣으면서. 큐. 축하드려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김상호 씨가. 예, 아유, 우리 가락고등학교. 김민야. 세 번째 꽝입니다. 이거 은근히. 되게. 네. 무서워하고 계신 것 같아, 뭐.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오정세 씨? 네, 1번이요.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네, 신선하라고 합니다. 신선하 씨, 지금 기분이. 아, 산하. 산하 씨,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린다. 자, 우리. 특별히 오정세 씨와는 왜냐면 영화에서 워낙 강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3초간 아이컨택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이 하기 전에 3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좀 편해졌죠? 비유가 약하시네. 이거 하나씩. 자, 오정세 씨 잠시만요. 볼까요? 아유. 무서운 표정으로 너무 잘 뽑았어. 너무 잘 뽑았어. 오정세 씨, 뭘 할까요? 함께 써야겠지. 진짜 잘 뽑았다. 전화기 갖고 오셨어요 혹시? 세나 씨?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친구분 같이 왔죠? 셀카 좀 전화기 갖고 와주세요. 자. 어유, 고마워요 친구. 자기 거 갖고 왔어? 친구 걸 갖고 와야죠. 그렇죠. 뛰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 오늘 맨 끝에서 맨 앞자리까지 나오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자, 자. 우리 친구분? 고마워요. 끝났어요. 이거. 친구분 잠깐만요.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곧 들어가실 건데. 자, 셀카. 패턴 풀어서 무서운 표정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자. 진짜 부럽다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탄성이.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무섭게. 무섭대요. 무섭대요. 나는 웃었는데 무섭대요. 아, 웃었네. 마음에 드세요, 사진? 지우지 마세요. 네. 뒤 조심. 자, 안재홍 씨. 네 번째 꽝입니다. 4번. 와, 기뻐하면서. 자, 안녕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씩 나눠서. 우리 데몰리션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백지영. 백지영 씨.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지영 씨. 잠깐만요. 여기. 왜 자꾸 뒤로 가요? 좀 앞을 봐줘요. 지영 씨. 자, 하나씩. 지영 씨부터. 외모 몰아주기 사진을 찍는다. 세상 다정하게. 자. 그러면 외모를 일단 몰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가까이 해야 되는 전화기. 예. 어, 갖고 왔어요 역시. 자, 이 사진을 셀카로 하면 그 느낌이 잘 안 사니까 주세요. 예. 자, 이걸 찍어드릴게요. 자, 그 두 분 얼굴을 가까이. 아, 지금 어디 쫓기고 있어요 혹시? 지금 앞쪽을 보면 어? 민망해서 그러면 살짝만 이쪽으로 살짝. 그렇죠. 좋아요. 자, 잠깐만, 요게, 내 얼굴이 보여서, 잠깐만요. 자, 찍습니다. 외모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세상 다정하게. 하나, 둘, 셋. 아니, 외모 몰아주게. 다시 한 번. 김상호 씨도 와주셨는데, 도움 주실 분들 있으면 나오세요. 자, 갑니다. 하나. 자, 외모 몰아줘야 됩니다. 예쁘게. 자. 이분만 예쁘게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완벽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자. 네, 꽝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네, 5번. 5번입니다! 자, 하나씩 나눠 하시고. 자, 네. 일단 인터뷰를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심지현입니다. 심지현 씨, 네. 심은경 씨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 써니 때. 그때부터 진짜 다 반했죠. 과연 우리 심은경 씨 지금 궁금해서 먼저 봤는데, 잠깐만요. 지현 씨, 네. 뜯어주시죠. 저기 있게. 그때 로우킥을 네. 했는데요. 이거... 팔 씨름을 한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게 좀 왜 저한테만 항상 이러시는지. 옛 연인을 생각하는 표정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옛 연인을 이걸... 옛 연인이 있죠? 아니, 있습니까? 그... 없습니까? 네, 네. 아니 뭐 네. 네.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팔씨름을. 저도 아, 항상 저는 참 네, 그렇네요. 그때는 무표정으로 로우킥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 팔씨름을 테이블을 요거를 해 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아, 그럼 이거 말고 팔씨름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 손치기를 할게요. 요것도 옛 연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분 다 옛 연인을 생각할 시간을 한 3초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지금 심은경 씨 표정 생각하고 있나요? 옛 연인? 옛 연인? 옛 연인 생각 중이네요! 생각 중이에요! 그를 생각하니까 미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 되게 슬프게 헤어졌나봐요! 아! 아! 미칠 수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두 분. 잠깐만요! 우리 은경 씨가 이게
이제 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하나 더 할까요? 예, 저기 지창욱 씨가 아,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원하시면 하나 더 뽑아서 하셔도 돼요. 심은경 씨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지창욱 씨 나와주시죠. 자, 근데 또 의외로 이분이 딴 분 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저 심은경 언니 만나러 네? 나 농담으로 한 건데 네? 심은경 씨 만나러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래서 조작된 도시가 반전의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격의 반전을 거듭하는. 자, 하나씩 나눠서. 잠깐만요, 지창욱 씨는 잠시 후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강동현입니다. 동현 씨? 네. 지금 사실 약간 후환이 두려워서 계속 이제 이게 본인의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살짝 드는데요. 아니에요. 단호박? 자, 아니, 근데 동공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이름이 아까? 강동현. 동현 씨 펼쳐주시죠. 노래를 불러준다. 아니, 계속 노래를 부르, 평생 노래를 부를. 자, 과연 지창욱 씨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 안재홍 씨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뭔데? 아주 능숙하게. 또 세 곡이야? 자, 아주 능숙하게. 아주 능숙하게. 아주 능숙하게. 이건 거의 율동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능숙하게 하려면. 자, 지창욱 씨 요렇게 조금만 요렇게 사선으로 그쵸? 요렇게 보이고 자 서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바라보고 불러주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창욱 씨. 네. 미션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능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능숙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발라드요? 발라드를 능숙하게 불러줘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주셨다. 우리가 진짜 원하던 거였는데요. 예, 그쵸? 아. 네, 그렇다면, 네. 큰일 났다. 5, 6, 7, 8. 바라만 봐도 가슴이 아린 사람 눈을 감으면 사라질까 두려워져 한 걸음조차 멀어질 수 없어서 오늘도 그대 곁을 이렇게 서성이죠 내 사랑. 와. 기분이 어떠세요? 아, 무서워요. 밤길을 조심해야 될 것 같나요? 네. 그 마음 내가 알아요. 절대 댓글 읽지 마요. 자, 우리. 아, 너무 이 앞에서 노래 듣는 기분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렸어요. 너무 떨려서. 네. 아, 좋습니다. 저 얼굴 잘 가리고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와, 아, 우리 지창욱 씨가 팬 서비스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응. 그리고 우리 저기 안재홍 씨는 진짜 팬심으로 노래를 들으셨어요. 아,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능숙하던데요, 아주. 지창욱 씨는 언제부터 좋아했나요? 예, 예. 써니 때부터?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Who and what and how 형식으로 함께 해봤는데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확 불꽃이 일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섯 분 안에 들지 못해서 조금 여러분 아쉬웠죠? 누구라도 예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된 도시에 대한 베스트 리뷰 평을 뽑는 시장 선출 리뷰 대회 이벤트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리뷰 평을 얘기해 주신 시민분들께 저희가 조작된 도시 예매권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민분들 중에서 최고의 리뷰평에 선택되신 한 분, 저희가 상의해서 뽑을 건데 한 분께는 조작된 도시 시장 임명장과 함께 아주 특별한 선물, 정말 상상도 못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대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이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새로운 영화죠. 리뷰를 조작된 도시 컨셉에 맞춰서 지금부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전입 신고처럼요. 시, 구, 동으로 나눠서 할 텐데요. 예를 좀 우리 안재홍 씨가 들어주시겠어요? 네. 시, 구, 동 전입 신고하는 겁니다. 시 조작된 도시, 구 재미있고, 동 따뜻한 감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에이다. 네? 내가 한 게 아닌데. 예. 우리 지창우 씨도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시. 네, 지금은 10시. 구. 기분 최고구. 동. 조작된 도시 완전 재미있동.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저희가 한 5~6분 정도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떠올랐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엄청 빨라요. 이거 제일 빨랐어요. 하얀색. 일어나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맞아요. 자, 저희 스텝께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저희 시구동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지시구동. 안지시구동. 예, 자, 계십니까? 어, 빨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옆쪽으로 마이크, 여기입니다. 네. 시구동 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아, 셋. 시! 너 내일 시간 있시? 들어볼게요 일단. 구. 나랑 영화 보러 가자고. 동. 지창욱 보러 갈 거요. 동. 본인이 생각해도 무리수다. 죄송합니다. 쉽죠? 하지만 그 용기 너무 가상해서 일단 현재 1입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계십니까? 네, 저기. 거기도 갈게요. 기다려주. 저기 뒤에 지금 검은색 옷을 두 팔 드신 분. 자, 갑니다. 시간이 시? 그건 어느 말이시? 아, 아. 갑니다. 시구동 갑니다. 하나, 둘, 셋, 시. 지창욱 씨. 오, 구. 조작된 도시 이미 잘 된 것 같구. 동. 나랑 셀카 찍어줄 수 있동? 어, 지창욱 씨 너무 오바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네. 어,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쪽 제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네, 일어나주세요. 검은색 옷. 네. 자, 갑니다. 자, 시구동 외쳐드릴게요. 자, 시. 조작된 도시. 구. 스릴 있고. 동. 대박 날 거동. 대박 날 거 거동. 그거나. 예,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예, 좋아요. 자, 우리 오정세 씨 한 분 뽑아주시죠. 어떤 분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김고은 목도리 하신 분. 목도리 하신 분. 빨간 목도리. 빨간 목도리. 네. 김고은 씨가 제가 저기 라이트 하나, 촛불 하나만 저분 주세요. 한번 불어보게. 자. 조작된 도시. 구. 며칠에 개봉한다고. 동. 구일이야. 자, 출동. 아, 어, 좋아요. 자, 다음은 감독님 한 분 뽑아주십시오. 누가? 네, 저기 청자켓 입으신 분. 네, 저기 청자켓 입으신 분. 시구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시. 조작된 도시. 구. 보느라 가슴 졸리고. 졸리고. 졸리면 안 되죠. 이 졸린 영화가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예. 어, 가슴이 너무 졸려서. 너무 졸리고. 동. 고속버스 놓쳐도 조똥. 욕 아닙니다. 여러분, 욕 아니에요. 그만큼 좋다라는 강한 표현이지 욕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된발음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안재용 씨 한번 뽑아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제일 왼쪽에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아, 하얀 거 흔드신 분 말고. 네네. 하얀 옷 입으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 예, 일어나 주세요. 하얀 옷. 그 밑에 고기. 아니, 밑에. 네. 응. 네네. 맞아요. 일어나 주세요. 마이크 전달합니다. 시. 조작된 도시. 구.
영화 속 지창욱 씨의 180도 다리찢기처럼 멋있고 동! 180도 반전이 가득한 오감자극 영화입니다. 동. 아 마지막에 약간 그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좋습니다. 180도 반전. 자 이제 자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셔서 원래 한 다섯 분만 하려고 했는데 두 분만 더 할게요. 심은경 씨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자 심은경 씨 가장 큰 환호를 보내주신 분들 자 눈에 들어오는 분 좋습니다. 자 맨 앞에 네. 맞나요? 천만 네. 권유님 네. 예, 천만 권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받으시고 시 조작된 도시 구 지창욱 배우님 첫 스크린 데뷔 응원하려고 동 대구에서 왔동 오 대구에서 왔동 좋아요 마지막 지창욱 씨 한번 뽑아주세요 오늘 정말 적극적인 팬들의 도움으로 너무 우리 시민들 대단합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네. 자, 일어나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마지막 리뷰이기 때문에 잘해주셔야 됩니다. 시. 조작된 도시. 구.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고. 동.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꺄! 홍보할 거도. 아, 지금 박수 치시는 분 다 친구들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단합이 잘 됐어요. 마치 우리 그, 예. 자. 아, 어떡해. 나는 정말 1등 자신 있다 하는 분. 제가 한 분. 예.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 네. 자, 마이크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우리 스태프께서 지금 뛰어가고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과연 1등을 거머쥘 수 있을지. 시! 여기는 코엑시. 영어니까, 영어니까. 예, 예, 코엑시. 그치,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엑스니까. 예. 코엑시. 지금 기자분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 기사에 코엑시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쇼케이스가 열린 코엑시. 자, 여기는 코엑시. 구! 너무 오래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동! 나 막차 놓쳐서 집에 못 가니까 책임져 동 예! 과연 누가 질까요? 자, 과연 이 중에 너무 잘해주세요 일단 지금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으셔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께 조작된 도시 예매권을 드릴 거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선물하셔도 좋고요 감독님! 네? 1등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요? 예 상현 자 여기다 있습니다 상의해 주셔도 좋고요 자 다 적었습니다 내 마음을 뺏겼다 정말 내 마음에 훅 들어왔다 하는 시구동을 뽑아주시면 코엑시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여기는 코엑시 예? 아 지금 지창 씨 울어요 아 정말 웃겼나 봐요 코엑시가 예 1등을 뽑아서 오정세 씨 지금 4시간 이 씨랑 코엑 씨랑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4시간 이 씨, 코엑 씨. 정말 예상 외로. 박빙인데요. 1등을 뽑아서 최고의, 예. 코엑 씨는 예상이에요. 코엑 씨, 네. 자, 과연? 이거 숫자를 불러요? 아니면 그거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도시 하신 분 많잖아요, 그죠? 네. 9. 며칠에 개봉한다고? 동. 9일이야, 자, 출동. 출동! 출동해주세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조작된 도시의 시장. 시장입니다, 시장.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은탁. 나와주세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 레드카펫을 목에 걸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본인이 시장이 될 줄 알고 레드카펫을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너무 지창욱 씨 팬이라 가지고 시사회를 신청해서 오게 됐는데
제가 돼서 제가 나오게 돼서 좀 미안하네. 원래 친구 따라 오디션 가면 본인이 뽑히고 그런 법이에요. 예.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앵콜로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작된 도시. 구? 며칠에 개봉한다고? 동? 9일이야 자 출동. 아 정말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카피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이분이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장으로 뽑히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입장해 주시죠. 자, 예! 여러분, 페로사의 드론 만보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만보. 360도 회전하며 드론 만보가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만보, 컴온요. 자, 대단합니다. 자, 우리 만보를 우리 시장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임명장을 지창욱 씨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임명장. 위 사람은 조작된 도시를 뒤집을 반격 시민으로 대표로 임명합니다. 조작된 도시 팀 드립니다. 네, 함께.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네. 정면.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중앙으로. 네. 네, 그리고 오른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님으로 뽑혀주신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지창욱 씨. 예,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을.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거 임명장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돼.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갖고 간지만. 예? 예? 지금 욕보이는 거죠. 임명을 하시는 거고. 대구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조작된 도시 반격 시민의 날 쇼케이스 함께 봤는데, 아, 시청욱 씨가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싫죠? 저도 싫지만 잠시 우리 또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지창욱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되게 즐겁고 신나게 촬영했던 조작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2월 9일 날 개봉하니까요. 주변에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저도요. 네. 저희 조작된 도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심은경 씨. 네, 이렇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재미있게 오늘 쇼케이스 잘 마친 것 같고요. 네, 영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쁘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소문 각 네. 동네에 쫙 좀 네. 퍼뜨려주시고요. 안재홍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코엑시. 네. 네, 여기 코엑시에서. 코엑시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영화가, 감사합니다. 영화가 즐거우셨다면, 신나셨다면 그만큼 많은 소문 내주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세 씨. 아. 저도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랑 이벤트 하신 고3 2학생 올해 잘 될 겁니다. 제가 기운이 좀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늦었는데 밤길 귀갓길 조심조심 가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아시죠? 소문 내시고요. 재미없게 보셨으면 침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강현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만들 때는 이제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힘든 기억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사랑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약간 좀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배우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다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감독님께서 모든 배우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영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좋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금만 뒤쪽으로 이제 가주시고요. 네,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멋집니다. 조작된 도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하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서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지고 저 앞쪽으로 가서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요. 자, 사진을 찍으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수막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 옆에 또 조작된 도시, 예, 깃발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즐겨라 조작된 도시. 여러분들도 슬로건 다 들고 계시죠? 좋습니다. 멋져요. 위쪽으로, 예, 지금 아주 멋집니다. 아주 완벽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앞쪽을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멋지게 펼쳐주시면서 제가 조작된 도시, 그러면 다 같이 대박을 한번 외쳐볼까요? 조작된 도시 대박! 새롭게 즐겨라, 짜릿하게 즐겨라. 조작된 도시 2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찍은 모든 사진은 SNS에 마음껏 널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강현 감독님과 우리 다섯 분의 배우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까지 팬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다 같이 동시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옆쪽으로 우리 여러분 박수와 함께 이분들을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2017년 최고의 범죄 액션 영화 조작된 도시 2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